자, 연주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기술 과정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디딤 영상을 잘 시청하고 학습지를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람직한 소비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예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행사할 수 있다예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죠. 자, 그럼 소비자의 역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비자의 역할 있는데, 이 소비자의 역할, 우리나라에는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하는, 미안해요, 흔들렸네요.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에 소비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기본 권리를 잘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정당하게 행사해야 돼요. 뒤에 가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얘기할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로 소비자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그 물건에 대한 정보, 지식들을 스스로 찾고 자신의 뭐 안전이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된 소비자가 되어야 해요. 정보화된 소비자. 잘안 써지죠? 첫 번째로는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대요. 네. 이제 어떤 말이냐면 소비를 할때뭐 가격을 비교해 본다거나 성능을 비교해 본다거나 뭐 사후에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그냥 누구 따라서 구매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요즘 환경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이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되고 또그 구매한 제품을 아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용 후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거나 재활용한다는 것 같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는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죠. 이런 소비자를 녹색 소비자라고 요즘 불러요. 또 어려운 말로 그린 컨슈머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될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의 권리, 그러니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권리가 8가지여서 8대 권리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권리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그 물건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건강이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떤 게 여기에 해당이 되냐면, 최근에 있었던 휴대폰이 폭발한 사건,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서, 그리고 또 가습기 세정제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건, 이런 것들이 이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 사건들이죠. 자, 두 번째로 할 권리예요. 이제 할 권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화된 소비자가 소비자 역할인데,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나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고도 설명해요. 권리. 자, 세 번째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비자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누구의 강요해가지고 상품을 샀다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중에 이제 서비스도 여기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데 전기는 나라에서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한 회사에다만
전기를 팔 수 있게 허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한 회사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회사가 전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것만 사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고 무조건 한국전력공사에서 만든 전기를 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바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에요. 자, 이런 기업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독과점 기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 예죠. 자, 네 번째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받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국가 정책에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상품을 사고 구매 후기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런 구매 후기, 이 상품 이런 것들 좀 개선해달라,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소비자의 팔대 권리를 설명하고 있고 소비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뒤에 가서 소비자의 문제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 권리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어떤 발생하는 피해들이 생겨요. 그 피해들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 AS를 요구한다거나 상품이 잘못 왔을 때 그걸 교환, 환불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곱 번째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런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가습기 세정제로 사망을 했거나 병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소비자가 자기 개인이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면 우리가 기업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아요. 보상을 잘 해주지 않아요.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정보 가습기 그 세정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체로 어떤 우리의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또는 그 회사의 제품을 못 사 쓰도록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권리 때문에. 자, 여덟 번째 마지막 권리죠.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이 종류별로 나열이 되어 있다거나 또 그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거나 청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죠. 그리고 뭐 환경에 해를 미치지 않은 뭐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뭐 무기농 제품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것도 이 쾌적한 환경에 소비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소비자가 꼭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책임도 다해야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소비자의 책임 볼게요. 소비자는 첫 번째 행동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음료수 사 먹었는데 그 음료수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냥 음료수 버려버리고 끝나버리면 행동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행동을 옮겨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피해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질이 좀 좋지 않다거나 할 때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죠. 비판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아까 소비자의 역할에 환경을 생각해야 될 책임, 환경을 생각해야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거와 관련지어서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아껴 쓰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용품, 재활용이 가능한 리필 제품을 쓴다든가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쓴다거나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네 번째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소비를 하는 것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재기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싸다고 하니까 막 줄 서가지고 왕창 사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아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개인이 한 소비 행동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을 사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재활용된 용지로 만든 노트 같은 거 샀을 때 뭐 친구들도 아 쟤도 저런 거 쓰니까 나도 써볼까? 라고 해가지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단체 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보다는 단체로 뭔가를 했을 때 힘이 발휘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단결해서 행동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습기 세정제 사건이 처음에는 부각이 되지 않았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부각이 되었고 조사가 들어갔고 그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나라의 제도와 정책까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렇게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할 책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서 공부해 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학습지에 잘 정리해 두시고요. 수업 중에 이제 이런 관련된 미션들을 한번 해결해 보죠.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